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다시 나를
Yeah.
감성이 끊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꽃과 꽃 사이에 질러주세요. 기타의 허준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술 마시는 것 티 좀 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올해로 29년차 락밴드 YB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함성이 끊기는 것보다 함성이 안 끊기는 것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러분의 함성도 음악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불꽃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재밌게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기타의 허주, 드럼의 김진원, 베이스 박태희, 기타의 스캇 헤로웰, 노래하는 분들 YB였습니다. 마지막 곡. Are you ready?
정말로 유난해. 온 동네 청년들이 너보다도 비웃기로 비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아침에 호주로 이 녀석은 딱지를 빠졌다네. 마라카게 주머니 더 적고 딱지를 빠졌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어디 가나 나만 아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방도 하늘빛이 노랗다. 다시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바다로 갈 수 있으면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걸어도 텅빈 알고 했잖아요 지금 준비한 거. 오케이. 방금 불러드린 앵콜곡이 흰수염 고래라는 곡인데요. 이거 합창 한번 같이 해보고
잘하면 더 하고. 그 아까 보니까 멋있던데 휴대폰 불빛 한번 켜서 이쪽으로 좀 비춰주시면. 어우 예쁘다. 예뻐요. 되게 예뻐 지금 진짜. 휴대폰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오랜만에 써보겠다. 자 준비됐죠? 이 노래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부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힘들어하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각자의 마음으로 함께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는 길 제 점수는요 일단 한 곡 더 추억의 노래 관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 사자성어로 떠오릅니다. 중구난방. 다시 할게요. 내게 너무해
추억의 노래. 먼 사랑 이마다 너를 안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나 놓아두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 널 같이 가자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마이비 그 이 슬로건이랑 이렇게 가져오신 우리 팬분들 너무 힘이 됐고요. 저기 심지어 이 나이에 저런 야 이름을 써가지고 오셨어요. 다 저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화기 어디 갔지? 참고로 저는 KT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뉴욕에 갔다 와서 로밍 서비스 신청을 하고 해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해가지고 계속 돈이 나가고 있네요. KT에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 저는 바로 윤두현입니다. 자동 로밍보다 그 신청하는 로밍이 더 싸거든요. 데이터도 훨씬 많이 쓸 수 있고. 자, 오케이. 자.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당연히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아, 저희가 그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매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헤비메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헤비메탈 앨범 내면 오늘 같은 무대는 안 부르시겠죠? 불러주시면 또 열심히 할 테니까 불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준비한 마지막 곡 이거는 저희 노래가 아니고 그냥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노래 하나 마지막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29년째로 합니다. 아, 내년에 30주년인데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주년 때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Y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름 불러요 아
흘러오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걸 알아요. 후회 없어 저 탐을 불린 노을처럼 난 널 사랑해. 이 세상 뿐이야 소리 슬까 차가도 슬픈 그대 얼굴 보고 싶어 깊은 산 후회 없어 저 타는 붉은 노을처럼 난 널 사랑해. 이 세상은 나뿐이야 소리자 부르지 마 저 태어난 노을만 불끈 차는데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감아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나 흘러왔다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걸 알아요. 후회 없어 저 탐욕